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용 건축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변경되면서 휴게음식점이나 일반 음식점이 옥외에서도 영업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법적인 내용들을 좀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소개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변경 신고와 그 행정 절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이 법이 시행한다고 해서 옥외 영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또 소유권 문제도 있고, 또 집합 건축물 같은 경우는 여러 상가가 있고, 또 면적에 관련된 기준이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챙겨야 하는 서류가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옥외 영업 허용에 따른 행정 절차를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부분을 여러분이 체크를 하시려면은 사전 상담을 먼저 하는 게 좋겠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서 사전 상담을 하느냐? 위생과에서 문의를 하는 거죠. 위생과. 그래서 해당 지자체별로 담당하는 부처 이름이 좀 다른데요. 뭐 공중위생과라든가 공중보건과라든가 아니면 그냥 위생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과에 가서 한번 좀 문의를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부서협의입니다. 부서협의는 법령과 조건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옥외 영업이 가능한지 또 법적으로 가능한지, 예를 든다면 루프탑에서 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루프탑으로 바로 연결하는 계단이 있는지 아니면 공간이 있는지 이 내용도 좀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을 먼저 검토해 본다. 자, 그 다음에는 현장 조사를 나가게 됩니다. 자, 현장 조사를 나가는데 환경 심사를 할 수도 있다. 필요할 경우에는 환경 심사를 할 수도 있는데요. 해당 구청 담당자가 현장 조사를 나가서 체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자, 신청 접수는 위생과에다가 신청을 하겠죠. 자, 그리고 그 신청할 때에 서류들이 들어가겠죠. 그 서류들은 제가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청 접수를 한 다음에 위생과에서 체크를 하고 또 건축과에도 넘겨서 체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다 끝나게 되면은 영업이 허용이 되고요. 그 신고증을 발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업신고가 이렇게 끝나게 되고 사후 관리를 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대략 이런 행정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도서를 만들어서 바로 접수하는 게 아니고 사전 상담과 부서협의, 현장 조사를 통해서 신청 접수를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업 장소별로 건축물 현황도가 필요하겠죠. 도면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1층에서 영업을 한다면은 1층 배치도라든가 1층 평면도, 또 2층이라든가 3층 같은 경우는 또 평면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샘플을 보시면은 1층 옥외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자, 배치도를 보시고요. 자,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공간은 안 되고 나머지 부분, 즉 외부의 공간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뒷부분에도 공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영업을 할 수 있는 공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건축물 대장의 배치 도면을 보시고 또 평면도를 발급을 해야 되는데 소유자만 평면도를 발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분은 건물 소유자한테 협조를 구해서 도면을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층 이상 같은 경우는요, 해당 장소가 나오는 평면도와 사진을 여러분이 찍어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옥외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장소를 색칠로 표시하고 면적을 기재를 해야겠습니다. 면적을 기재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면적을 재해서 기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아무래도 이 부분이 이제 도면이 들어가고 도면에다가 또 이렇게 영업 면적이 가능한 부분을 체크하고 이렇게 면적을 또 산정을 해서 서류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무래도 건축사 사무소와 협의를 해가지고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이렇게 협조를 한다면은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면적을 재해서 도면을 만들어서 제시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건축사가 자격면허를 가지고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사 사무소에 가서 의뢰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도면이 필요하겠죠. 건축물 현황도가 필요하다. 옥상 같은 경우도 옥탑이 나오고 옥상의 면적이 나오고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이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사용 권한에 관련된 확인 서류가 필요하는데요. 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이거를 확인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유주나 사용계약서 또 사용승낙서 같은 경우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외부 공간을 내가 사용할 수 있게끔 계약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유주한테 허락을 받는 내용이라든가 또 구분 소유자가 사용을 한다면은 전용 사용권을 표시를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주하고 계약을 할 때는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집합건축물, 그러니까 많은 상가가 있고요. 외부 공간을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좀 문제가 좀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 소유자가 명확하게 나와 있다. 또 전용 사용권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다면은 이 부분을 다 동의서를 받아서도 제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사용 권한에 관련된 확인 서류가 필요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표로 정리된 부분인데요. 소유자라든가 임차인의 사용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건축물 유형별로 좀 나눠지는데요. 단독 건물과 집합 건물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자, 단독 건물에서도 소유자가 영업자일 경우, 그러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건물 내에는 건축물 대장을 제출해야 되고요. 토지 같은 경우는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출해서 소유자가 영업자인 그 내용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건물주가 있고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임차인이죠. 그래서 소유자와 영업자가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에 사용계약서를 만들어서 제출해야 되겠습니다. 즉, 옥외 사용계약서가 되겠습니다. 옥외 공간에 관련된 사용계약서를 날인을 해서 제출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토지 같은 경우는 토지등기사항 증명서와 사용계약서를 제출을 해서 이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건물주가 있기 때문에 협조를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안 됩니다만은 집합건물이 있습니다. 집합건물. 그래서 구분 소유자죠. 그래서 구분 소유자와 영업자가 동일하다. 즉 뭡니까?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과 실제로 영업하는 사람이 똑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 전용 사용 확인서 그리고 토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분 소유자 전용 사용 확인서를 제출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구분 소유자가 영업자 즉 또 임대를 주는 거죠. 그래서 분양받은 사람과 임차인의 즉 영업자가 다른 경우입니다. 다른 경우. 다른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 전용 사용 확인서와 임차인 사용 계약서, 토지 부분도 구분 소유자 전용 사용 확인서, 임차인 사용 계약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개별 집합 건물의 자체 규약 등에 따라서 해당 구분 소유자 또는 점유자죠. 해당 구분 소유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집합건축물 관리단이 발급한 전용사용권 확인 서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의 상가가 이렇게 많이 있다면 구분 사유자가 있고 임차인이 있고 복잡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집합건축물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단이 있다. 즉 건물 관리단이 있겠죠. 그 건물 관리단에서 발급한 전용사용권 확인 서류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한 서류를 준비하기 때문에 까다로운 부분이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큰 건물 같은 경우는 집합건축물관리단이 있기 때문에 관리단에 의뢰해서 전용사용권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영업자에게 먼저 확인을 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옥외 영업이 가능한지 그 여부를 사전 확인을 한번 여러분이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영업장이 연접해 있느냐? 우리가 일부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옥외 영업장이 신고된 건물 내에 영업장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리되어 있다면 안 됩니다.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문이 있다든가 직접 연접되어 있어야 된다. 이 내용이 되겠고요. 서로 다른 층인 경우, 즉 옥상이라든가 베란다가 있는 경우에 만약에 복층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런 서로 다른 층이 있는 경우에는 건물 내 영업장과 옥외 영업장이 즉 위층과 아래층으로서의 직접 출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내부에 계단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직통계단이죠. 직통계단을 통해서 옥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안 되죠. 영업장에서 바깥으로 나가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직접 연결이 안 된 경우죠. 직접 연결이 안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옥상 바로 밑에 있는 이런 영업장에서 전용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만들어야만 이 조건에 만족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아마 루프탑에 대한 영업에 대해서 아주 좀 까다로운 내용이 될 것 같아요. 루프탑에 관련된 내용이 까다롭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건물주가 이제 허락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사용 권한 여부죠. 자, 단독 소유 건물이냐, 집합 건물이냐, 이런 내용들을 따져보고, 사용 권한을 부여받았는지, 또 계약을 했는지, 옥외 공간에 관련된 사용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계약서에다가 명기를 해서 제출을 해야 되고요. 또 집합건물 같은 경우는 집합건물 관리단으로부터 전용 사용권을 또 사용 권한을 받았는지 그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제출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시설 기준인데요. 즉 2층부터는 난간을 1.2m 이상 설치를 해야 되고 어린이라든가 영유아가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을 만들었는지 이 내용도 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자, 영업장이 지상층인 경우는 확인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2층 이상인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난간 있는 경우는 그 난간살 간격을 10cm 이하로 해라. 이렇게 규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지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하나라도 비해당에 체크되는 경우에는 옥외 영업장으로 사용이 불가하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조건들을 다 만족을 해야만 옥외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기존 건물들은 옥외 영업을 하기가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죠. 특히 루프탑 같은 경우에 저희도 이제 사무소에서 이렇게 설계를 하다 보면은 옥상층에 관련된 메리트를 확보하기 위해서 꼭대기층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전용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신축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꼭대기층일수록 이게 임대가 잘 안 돼요. 지상층 부분은 임대가 잘 되는데 꼭대기 부분 같은 경우는 임대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뭔가의 메리트를 줘야만 임대가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 저희가 이제 설계를 해서 그렇게 준공을 받은 건축물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신축하는 경우에 이런 내용들 좀 살펴보고 이렇게 상업 건물로 사용을 한다면은 꼭대기층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전용 공간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내부 공간으로 만들어서 옥상 진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 번에 걸쳐서 휴게 음식점, 일반 음식점, 그리고 제과점, 이제 빵집이죠. 이러한 새 영업장에 관련된 옥외 영업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전달했는데요. 여러분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보시고 옥외 영업을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식품위생법에 관련된 내용을 좀 여러분에게 설명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